최근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과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입국을 결정하고 나섰는데요. 농번기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 문제가 다소 해소될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방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베트남 카마우성과 계절노동자 입국을 최종 협의했습니다. 이후 인원수는 농가 수요에 따라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 협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경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단체 간 국제 교류를 통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주군도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빠르면 7월 중순 계절 노동자와 함께 현지 관리 인력 등 50여 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현재 출입국 관리소 등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방역 대책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우주군은 군 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등을 격리 시설과 함께 숙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 곳은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네. 청소년 수련원은 이제 추가로 호롱불 마을이라고 한 군데도 지정해서 60명 정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격리 시설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파견 근로의 경우 무주농협이 운영 주체로 돼 있어 개별 농가를 통해 입국하던 기존의 방식보다 방역 관리가 더 용이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입국이 물꼬를 트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제때 농사 일정을 맞추지 못하던 농가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